휘몰아치는 물고기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동강이 시작되는 곳. 강원도 정선군 가수리. 첩첩이 포개진 산호를 타고 물결이 참으로 곱게도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에는 유난히 매섭던 겨울 한파 속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았던 봄 기운이 어느새 내려앉아 있습니다. 긴 막대 안에 온 힘을 싣고 앞으로 배를 몰아가는 이 초로의 뱃사공은 올해 70이 되신 전종성 할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뒷자리엔 반백년 세월을 함께한 할아버지만의 짝 이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 따라 있고 이 차가 똑같아요. 힘은 안 드세요? 어? 힘은 안 드세요? 아,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래요. 예? 힘이 들죠. 왜 안 들어요? 잠깐 떠내려 가요, 저는. 막 둥둥 떠내려. 아무나 못하겠네요, 이거는. 야, 아무나 못해요. 잠만 하면 떠내려 가는데. 배 타면은 노래 안 나오세요, 노래? 노래요? 노래 뭐 할 줄 알아요, 할. 여기 여차 뱃놀이 가잔다. 그런 노래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3월 말의 동강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늘도 함께 건너십니다. 그만 내리자, 가자, 한마디 말도 없이 앞장서 가시는 할아버지. 어르신 걸음이 되게 빠르세요. 내 맨날 둘이 가면요. 난 맨날 두고 떼야 돼, 따라간다. 왜 같이 안 가시고 먼저 가세요? 아이, 빨리 와야죠. 난 가서 그러잖아. 난 그래도 빨리 안 걸린 그런데. 빨리 안 걸린 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배까지 타고 강을 건너신 것은 지난 겨운에 베어 말려뒀던 강가의 풀들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돈 안 들으면 좋아요. 내 내주금만 들으니까. 제 농촌은 제 돈 안 들으면 이런 건 뭐 작은 바람 이런 거 돈 안 들지 않나. 겨울도 스며길라고 금유를 안 살라고 들어왔어요, 됐고. 이게 수목이에요? 야, 쇠쌀을 가지고 해주려고. 이게 무슨 풀이에요? 야? 이건 뭐, 잡혀낸 거요, 여서 됐잖아요. 나도 와 했다고, 이걸. 에. 둘이서. 에. 나 비기 싫은데 자꾸 비자야. 됐더니. 한 몇쯤 저담이겠어요. 잘을 버텨버리, 돼가지고, 멋이 했는데. 이래가지고, 옥수 집하고, 싸가서, 매김 좋다. 어우, 매식이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이미 가빠요. 키보다도 훨씬 큰 풀짐을 가볍다 하시는 할아버지신데요. 네, 지우 가겠는가? 지우 가. 그래도 할머니는 걱정에 가시질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덜 말랐잖아. 덜 말랐으면 무겁지. 무거운 게 아니야. 아니, 안 무거워. 이제 무겁다. 지게 가득 풀짐을 드신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 가시고. 돌림 따이고 개인 따이고 빨리 가. 그런 할아버지의 뒤따라 걷는 할머니의 종종 걸음만 자꾸 빨라집니다. 뭐가 막 덤벼들어요. 큰일 났지.
할아버지가 몸집보다 더 큰 풀짐을 내려놓기 전에 할아버지를 도우려는 생각에 할머니는 마음이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려 노를 젓는데요. 이번엔 할머니도 힘을 보태십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세요? 자, 이런 물 저 여름에 할아버지가 지르는 게 힘이 들더라요. 들더라요? 야, 나도 이래 좀 거들어야 돼. 내가 조금 거들면 더 좋아하지, 기분 좋아하지. 서로의 고단함을 챙기고 기분을 배려하며 함께 해온 부부입니다. 어르신, 아드님 나왔네요. 아, 예림이 아버님 나왔습니다. 아. 함께 사는 셋째 아들 재호 씨인데요. 부모님의 배가 도착할 시간에 딱 맞춰 나왔습니다. 와지면 가는구만. 갈까? 눈으로. 마중 나와준 아들이 있으니 아버지 막무가내 때렸다. 이젠 할아버지도 마음 놓고 풀짐을 남겨두고 배에서 내리십니다. 시간 약속이라도 했었던 걸까요? 제 시간 딱 맞춰 나온 아들이 신기하기만 한다요. 어떻게 알고 내려오는지 오는 거 봤죠? 아이고 좋아라. 할아버지 왔네. 무엇일까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씀 없이 그냥 지게만 쓰면 되시네. 뭐 말로 해야지 알아. 난 눈치껏 알아서 해야지. 이른의 아버지를 위해 눈치껏 지게를 대신 지는 아들. 이제야 할아버지 어깨도 좀 가벼워졌겠다 싶었는데요. 지게쯤은 내려놓으셨는데 예림이 또 오셨어요? 아, 그게 귀찮아요. 아, 내 힘들지만 꼭 귀에 오면 꽃 같은 게 오면 쉬워요. 꽃 같은 손녀딸. 힘들까 넘어질까 걱정스러워 당신 힘드신 것쯤은 잊으신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뭐 이렇게 오는 이게 뭐 할아버지 공을 알아? 어린이집에서 밥도 안 남기고 잘 먹는다는데. 야, 네. 전종성 할아버지의 집에는 53년 세월을 한결같이 함께해온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직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꽃같이 예쁜 손자 손녀까지 여섯 식구가 흐르는 동강을 벗삼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잠시 쉴 틈도 없이 외양간으로 발걸음을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담당은 풀 공급, 할아버지 담당은 작두질. 손발을 척척 맞춰 함께 일하시는데요. 혼자 싸라도 되는데 혼자 싸면 힘들어가지고 내가 거들어줘야. 이거 뭐 하시는 건데요? 이거 소 깔아주는 거예요. 소. 소가 이거 깔면 공대에 똥도 안 묻고 안 깔아주면 똥 묻고 오줌 묻고 이래.